왕손 아줌마 하샤르입니다. 여러분, 저희가 보통 때 먹는 반찬 중에 가장 많이 먹는 게 제가 보기에는 egg, E-G-G, 계란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. 맨날 계란말이에, 맨날 계란프라이에, 뭐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가끔은 끝내주는 계란찜 한번 해줘보세요. 제가 시집 와가지고요, 정말 깜짝 놀란 반찬이 딱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란찜입니다. 흔하디 흔한 게 계란인데 이 계란찜은 정말 먹으면서 이렇게 놀랐어요, 제가. 이거는 막 정말 너무 용도가 다양한 게 밥에 말아가지고 국처럼도 먹을 수 있어요. 김치 척척 얹어가지고. 아니면은 간장 조금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막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. 아이들 아침에 왜 밥맛 없고 잘 안 넘어가잖아요. 그럴 때 정말 제가 그래서 이거를요, 제 친구한테 알려줬더니 정말 1년 내내 준대요, 이거를. 1년 내내 주는데 1년 내내 잘 먹는데요. 믿거나 말거나. 그래서 오늘은 제가, 오른손으로 먹어도 맛있고, 왼손으로 먹어도 맛있는 계란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정말 재료가 간단하죠. 그냥 계란하고 맨날 집에 있는 소금, 고춧가루, 뭐 물 이런 것만 있으면 됩니다, 여러분. 그러나 그냥 맹물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멸치, 다시마, 육수로 하면 맛이 그냥 3,500배가 증가합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. 자, 일단 제가 아주 간단하게 너무너무 맛있는 계란찜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통 계란이 보통 보면은 한 50g 정도 되거든요. 50g, 한 50-60g 정도 되는데 뭐 특란, 대란, 중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그냥 대충 50g 정도 계산했을 때 한 5개 정도. 그러면 이제 한 250이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뭐 계란 5개 이렇게 얘기하면은 계란 크기에 따라서 그게 또 중량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250g 기준으로 오늘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계란이요, 또 우리가 많이 먹는 대신에 정말 좋은 걸 드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이게 케이지 안에 3마리 사는 거, 10마리 사는 애들, 한 평당 99마리까지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.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, 걔네들이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 먹지 마시고 한 평수에 널널하게 사는 애들, 그런 애들 이제 넘버원이죠, 걔가. 계란 껍데기 보면 이제 번호가 나옵니다, 요즘에는. 그래서 넘버원을 사 드시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, 여러분. 자, 그래서 지금 계란 5개를 풀었고요. 이걸 이렇게 잘 풀어줍니다. 자, 잘 풀어주시고요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할 때는 뭐 무조건 멸치 다시마 육수를 쓰거든요. 아주 깊은 맛이 나요. 그냥 맹물 쓰는 거하고는 뭐 아주 다른 요리가 됩니다, 이게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멸치 육수를 보통 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진하게 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얘를 이게 다른 방법하고 다른 게 왜 계란찜이 이렇게 무하게 올라오잖아요. 보통 식당에서 먹는 거나 이런 거는. 근데 먹으시면 어때요? 굉장히 허무하죠. 안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. 텅 비었잖아요. 근데 이거는 물론 부풀어 오르진 않아요. 그렇지만 싹 가라앉지만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고 부드러워요. 알끈 제거 이따위 안 했는데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예, 그래서 이거 이제 8888 멸치 육수를 이렇게 막 끓여요. 막 8888 끓인 애를 여기다가 먼저 부어줍니다. 자, 이게 지금 250g 기준에 200, 400, 600, 600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600g. 자,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익혀주시는 거예요. 막 저어서, 여기서. 자, 250g 기준에 600g 물을 넣습니다. 멸치 다시 육수. 이렇게 막 저으시면 여기서 이미 계란이 거의 다 익었어요. 여기서 지금 불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다 익었어요, 거의. 다 익었죠? 이 상태에서 이제 간을 해주시는데, 자, 이거는 지금 구운 소금입니다. 구운 소금이 한 8g 정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파를 송송송송송송 썰어가지고 25g. 250g이니까 계란이 거기서 10% 넣는다 이거지. 이게 나름 음식에는요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건 이제 10% 정도 넣으시고요.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그냥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이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고소하라고
이렇게 깨를 이렇게 뿌려줍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되면 그냥 간이 그냥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거를 불에다 올리시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여기다,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는 가장 센 불로, 센 불로 끓이세요. 뚜껑을 닫지 않고 막 끓이다가 얘가 한 2, 3분 정도 있으면은 겉에 테두리가 순두부처럼 뚝뚝 떨어집니다. 그렇게 딱 떨어지는 시점이 와요. 그때 불을 줄이셔가지고 그때부터 쭉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.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은 이제 끓어오르는데 계란 한 250g 정도 기준에는요 한 2, 3분 정도면 끓어요. 그러니까 막 다 익는다는 게 아니라 테두리가 익어요. 테두리가 익었을 때 이제 불을 줄이시는 겁니다. 자, 여러분 지금 2, 3분 정도 경과했습니다. 이게 물론 냄비 크기라든가 아니면 계란 양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 한 250g 정도 기준했을 때는 3분이 채 안 걸려요. 3분이 채 안 걸렸을 때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벌써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. 이때쯤에 이렇게. 근데 많이 익은 것처럼 보이나 안에는 하나도 안 익었어요. 지금 안에는 완전히 그냥 생이에요. 생계란.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져 봤을 때 겉이 떨어졌을 때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. 요럴 때 중약불로 줄여주십니다. 중약불. 자, 중약불로 줄여보겠습니다. 자, 중약불로 줄여가지고요 이때부터는 거의 한 7, 8분 정도 뜸을 들이거든요. 고럴 때는 뚜껑을 닫았지 않고요 반 뚜껑만 닫으십니다. 반 뚜껑 덮어서 지금부터 한 7, 8분 뜸을 들이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안에까지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하는 방법은요 지금 굉장히 겉으로는 다 익은 척 하고 있지만 이거를 열십자로 이렇게 갈라봅니다. 이렇게. 자, 열십자로 갈랐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맑은 국물이 나왔으면요 다 익은 거예요. 근데 약간 지금 흐리죠, 그죠? 약간 탁하죠? 요거보다 조금 더 맑은 국물이 나오면은 다 익은 거예요. 이게 이렇게 국물이 많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게 국이 필요가 없어요. 국따로 뭐 할 필요 없이 이걸 국으로도 먹고. 자, 여러분 계란이 지금 한 6, 7분, 7, 8분 정도 경과가 되면요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. 가운데를 이렇게 떠보세요. 맑죠? 국물이 아주 맑게 나오잖아요. 이러면 다 익은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말 국처럼 계란찜이 이렇게 국처럼 국물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밥에다가 이렇게 정말 국물처럼도 먹을 수 있고요. 비벼도 먹을 수 있고요. 아주 맛있는 계란찜입니다. 자,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맛있는 그런 계란찜이 완성됐습니다. 아우,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. 계란찜이 이런 게 보통 보시는 거하고 많이 틀리죠? 이게 제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전수받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정말 횟수로 따지면 1년에 한 3,28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아이들도 잘 먹고 아침에 애들 밥맛 없을 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밥 말아주면 그냥 한 그릇 뚝딱 깍두기 좀 이렇게 썰어가지고 제가 그거 깍두기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어우, 이게 국물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주 먹기 좋아요. 이게 아주 와, 정말 먹어도 먹어도 감탄스러워요. 저는 이 계란찜이, 이거 감탄 계란찜이라고 할까봐.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짜게 드시면은 이제 뭐 소금 가지고 약간 가감을 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싱겁다 짜다 이렇게 각각 집마다 약간 기호가 틀리니까 그렇게 조절을 하시고요. 사실은 이거는 그냥 김치만 하나 있으면 그냥 밥 한 그릇 뚝딱 먹는 그런 반찬이고 사실은 술안주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, 여러분. 아주 비싼 술 말고요. 소주. 그거랑 먹으면 아주 뭐 그냥 국물, 오뎅 국물 저리 가라예요. 그래서 이게 딱 먹으면 아주 부드러우면서 이게 너무 맛있어요. 이제 여러분들 계란 가지고 이렇게 변신을 하는 것을 오늘 하나 배웠으니까 당장 집에 다 있잖아요. 소금 없습니까? 파 없습니까? 다 있죠.
맛있잖아요. 오늘 당장 이거 바로 끝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끝내주는 계란찜 완성!